나는 잘 알아요. 저는 우리 후배기 때문에. 나도 본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름? 이원구. 목소리는 좋다. 몇 살이죠, 올해? 39입니다. 39. 네. 야, 원구야. 개그맨, 개그맨이고. 네. 전혀 이러니까는 전혀 진짜 너무 좋아 보인다. 응? 아, 오늘 무슨 일로 왔어? 고민을 얘기해. 네. 사실 제가 이게 가발이거든요. 알아. 네. 어? 아십니까? 그때 봤어. 개콘할 때 나왔을 때는 그때는 머리가 없었는데. 근데 진짜 누를 정도로 완벽하지 않아? 가발이? 가발인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26살 말쯤에 이제 그때부터 쫙 밀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1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어색합니다. 본인도? 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써라 쓰지 마라 가지고 동료들도 거의 반반입니다 지금. 이거를 벗을 때 뭔가 막 뭐 띄고 약품을 뿌리고 그래야 되는 거니? 아, 이거 테이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원래 원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아, 네. 너무 쉽게 보는구나. 원래 원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너무 쉽게 보는구나. 어, 이제 뒷머리 숱은 많네. 네, 이렇게만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뭐 외적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있었어? 아, 이 머리 때문에. 아, 많죠. 네. 뭐 어떤 게요? 동료들이 워낙 좀 짓궂습니다. 친구라든지. 그래서 이제 회색 옷 입고 이제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스님이 고기 네, 먹는다. 스님이 고기 먹는다. 뭐 이런.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예의 좀 갖추고 와라. 모자라도 쓰고 와라. 뭐 이런 뭐 그런 장난들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소개팅이나 이런 거. 아, 이성. 네. 소개팅이나 이런 아, 거. 아, 이성. 네. 제가 이걸로 인해서요, 좀 심하게 조금 이 상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한 5년 정도 만났는데, 권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오빠는 다 좋은데, 이세를 생각하면 조금, 아, 좀 결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되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헤어졌어요? 네. 근데 뭐 이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떡하죠? 무조건 일단 이 탈모고 대머리면은 좀 약간 좀. 그러면 내가 볼 때 약간 이 모습 괜찮거든.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그냥 쓰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잘 어울린다. 다시 한번 쓰. 네.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이렇게. 아니 이상하지가 않아. 야 너무 그래. 너무 젊어져 갑자기 원구야. 그런데 제가 또 놓지 못하겠는 게요. 이걸로 이제 돈이 좀 이제 수익이 생기고 행사도 가고. 그렇지 머리 그때 네, 캐릭터로.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면은 이제 또 그 일이 좀 끊길 것 같고. 네. 아니 그거는 벗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개그 할 때는 네. 벗는. 개그를 해도 되는 거고 개그를 만들 수 그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나는 괜찮아서 근데 이제 이덕화 선생님처럼 쓸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쓰고 벗으면 그냥 계속 벗어야 되는데 벗었다가 덮었다가 벗었다 덮었다 뭐 좀 그런 거는 좀 싫어해가지고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그동안 이 머리 때문에 얻은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과거에 했던 식으로는 승부가 잘 안 나잖아. 많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자꾸 그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쓰고 진짜 다시 신인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나는. 왜냐하면 경쟁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석천이 형 빠꾸 맞아. 너무 많아. 그러기에는 후발주자지 원구가.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는데 지금 되게 창피했던 게 가
가끔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보고, 저처럼 개그맨 아닌가?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가발이잖아, 가발. 이러면 되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이, 같이 대머리인데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나 솔직하게 지금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원구야? 어떻게요? 원구가 막 되게 절박하진 않다라는, 되게 절박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원구한테는 위기이자 인생의 참 큰 아주 중요한 순간일 거란 말이지. 네. 응? 네. 친구들이 놀리고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가발 썼다고 누가 뭐 저 사람 가발인가 봐. 아 그럼 뭐 어때? 그렇지. 네가 쑥스러워하고 창피할 일이 뭐 있어? 쑥스러울 일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 그러고.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쓰라고 하시면은 전 앞으로 이제 쓸 생각이거든요. 쓰지 말라고 하면 여기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고. 안 어울리면 야 벗으라 그러게. 우리 100% 우리 봐서 알지 뭐 괜히 뭐. 네. 근데 이상한데 괜찮아 이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하니까 잘 어울려. 그러니까는 원구의 모습을 전 국민들 반 이상이 기억한다고 하면 벗고 다녀도 돼요.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쓰고 다니겠습니다. 쓰고 다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그래. 그래. 그동안 못 봤던 이원구의 개인기를 뭐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게 있으면 하나 털고 가. 별다른 거 없는데. 그 선녀는 기대한다. 공채 개그맨들은. 야, 원구야. 우리 딴 데 보고 있을게. 말 많이 하지 말고 빨리 확 보여줘야지 웃겨. 확 보여줘야지 웃겨. 아, 잠시만. 개그맨들이 형 쉽게 준비 안 하고.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좀. 예. 오케이 오케이. 이 캔 좀 닦아서 닦고요. 이게 가지고. 이렇게. 아 붙이는 거. 아 붙이는 거. 이게 지금 몇 안 되거든요. 이마에 붙이는 건 못 봤다 진짜. 네. 어우야. 저건 얼마나. 어우야. 그렇게까지 하면 다 붙겠지. 그렇게까지 하면 다 붙겠지. 대륙이야. 야 근데 미안해 뚫린 거 아니야 너? 아니다. 뚫린 거 아니야 너? 아니다. 야 이제 저거 머리로 개인 오늘 마지막이야. 잘 떼지지도 않는데. 여기 지금 본 묻었죠? 묻었다. 살짝 묻었네. 사실 이게 저 본드로 하는 거거든요. 나오면 안 돼. 본드 묻으면 안 되는데. 요것도 살짝 이렇게. 선배 알았어, 내가 싸줄게. 자, 여러분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겁니다. 화살 이마에 붙이기. 아이! 화살 이마에 붙이기. 아이!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야, 아프기만 하겠다. 야. 눈썹을 때려오해. 네가 좀 위에다 싸, 아기가. 네. 자, 이건 없었던 걸로 하고, 네, 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고, 네, 네. 개인기를 봤는데, 네.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다. 써야 돼. 영구야. 써야 돼. 영구야. 이제. 미안한데, 이마 빨개서 그러는데, 가발 쓰고 있어라. 너 이마에 지금 본드가 많이 묻었어. 이마에 지금 본드가 많이 묻었어. 이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괜찮잖아. 그 개인기는 이제 포기하고, 이번에 이거 좋아. 쓰고, 이거 쓰고 한번. 새로운 개그로 한번 도전해봐. 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진중하게. 자, 요구나. 자, 원구가 과연 가발을 쓰는 게 맞을지 이제 형이 뽑은데. 아, 네. 안 쓰는 게 맞을지 16반기 얘기해 주시라. 자, 이 저봐 이제 이불킥 나오지.
이제 좀 전에 한 그 개인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고 이불킥 한다. 그리고 봐봐. 아. 얘가 지금 머리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게 너라. 그래. 아. 이게 너란 말이야. 됐단 거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응. 진짜. 어. 응원할게, 온 거야. 응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쓰겠습니다. 통화하자, 온 거야. 네, 어. 쓰겠습니다. 써. 너무 잘 어울려. 어. 괜찮다. 심도 있는 고민 해결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도 벗자. 그래. 벗자. 아. 이거 벗고 하나 더 벗으면 더 웃긴데. 그지?